예, 그 단추에서 그 세컨더리 도미너들을 사용하는 그 관용적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그 1도에서 4도로 들어가는 중간에 세컨더리 도미너들을 배치했습니다. 이거를 그 제일자리 바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조성상에서 2-5에 그 2에 그 도미넌트 모션을 그 장황히 하는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했고, 역시 그 제일자리 바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그 더블 도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도미넌트 코드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중간에 이렇게 4도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에 그 중간에 넣는 4도를 이걸로 대리 코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. 근데 베이스 라인을 강화시켜 주려고 역시 그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는 이 앞에 있는 이 도미넌트의 그 베이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분수 코드의 모양이죠. 그 다음에 이거에서 역시 1도를 대리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.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그 도약 타입의 그 연속적인 2-5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세컨드리 도미넌트끼리 직결로 연결한 패턴입니다.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